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전 의원 경희대학교 교수 출신이고 그동안 수석 대변인을 하다가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수석 대변인에 사퇴했습니다. 사실상 최고위원에 지금 선임된 거랑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성이 유일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위원회에 여성목이 있어서 그런데 이 김민전 교수의 이 발언을 보면 지금 이 국민들 특히나 이 보수층에 있는 지지자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지지자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왜 이 보수 진영은 이렇게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좌파들은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가짜뉴스 왜곡된 뉴스 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국민의힘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여야 관계에서도 지금 야당에 너무나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러 차례 지금 김민전 의원이 연설을 하거나 또는 본인이 방송에 출연해서 한 내용들 가운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보수 대통령만 이렇게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자 이게 고통을 겪고 있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문재인 때 저지르 놓은 일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도 광우병이다 뭐 해서 온갖 공격을 다 해가지고 찌박이다 해서 코너에 몰아넣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되자 말자 자 이게 바뀐 애라고 하면서 자 그때부터 맨 처음부터 부정선거 있었다고 자 이렇게 김효준 방송 등등에서 주장을 하면서 공격을 해왔고 사고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를 가지고 온갖 괴담을 퍼뜨려 가지고 결국은 끌어내린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방향이라 이런 게 아니고 뭐 옷을 어떻게 입는다 자 말을 어떻게 한다 고개를 좌우 돌린다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자 김건희 여사가 무슨 줄리 생활을 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공작성 의혹들 저 그리고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7시간 그걸 틀어주는가 하면은 또 이 몰래 카메라를 장착해가지고 관저에까지 사저죠 그때 사저에까지 쳐들어간다. 자 이런 걸 보면은 너무나 지금 이 좌파들은 대통령 부인을 그야말로 타겟을 잡고 처음부터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문재인 때 20년, 30년 집권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선거 결과를 보고 의아해가지고 지금도 정서적으로 이 선거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탄핵하자, 탄핵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되돌아보면은 자, 이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이어지는 이 좌파 정권에서는 온갖 범죄 혐의가 많았습니다. 문재인 때는 막 이런 말할 수 없고 그런데 노무현 때도 온갖 이 갈라치기 해가지고 뭐 언론 사이에 세모 조사를 한다, 뭐 대못을 박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때 우리 사회에 쫙 이 갈라지겠고 무슨 이 노무현은 본인부터 연설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 외에는 노무현이 뭘 잘했길래 노무현 정신 노무현 정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링크 하위 상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한 위치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라를 구했나 뭘 구했나 나중에 자 이 박연차로부터 돈도 받고 시계도 받고 이렇게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인데 참 역사적으로 보면 부끄럽게 짝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존경한다. 자 그러니까 이 꽃이 지고 난 뒤에야 뭐 봄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성적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자 김대중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죠. 북한에 돈을 수억 달러. 자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돈을 대신 보내줬다고 하는 지금 이 쌍방울과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몽훈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우리 국민들은 또 이 왜 이럴까? 그러니까 거기에 좌파들이 이미 진지를 구축해 놓은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자 이걸 계속해서 선전 방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학습된 사람들이 지금 40대 50대들 정교조에다가 나꼼수 세대들 그 세대들이 지금 일방적으로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 이걸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김민정 교수가 아주 사이다 발언을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보수 대통령들은 항상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나라에 누가 더 해를 입혔는가를 예. 본다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해를 입힌 것은 뭐 더 정말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국가부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부채, 부동산 가격의 폭발적인 증가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한전을 완전히 적자더미로 밀어넣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탈원전 하겠다라고 해서 원전 산업을 붕괴시킨 것,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것에 대한 추궁을 받지 않고 예. 왜 보수 대통령들은 이명박 대통령 때도 사실 광우병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도 특정 방송국에 오류가 있는 번역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보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발언을 한 거지. 지금 특검을 하려면 벌써 사실은 문재인 정권 특검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특검. 그러니까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연루되어 있습니까? 박지원만 하더라도. 자, 여기에 지금 뭐 관련 문서 그 기록 서류를 다 삭제했다. 자, 이러니 이 박지원 같은 자들이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자, 문재인 관련해서 저지를 둔 범죄 혐의가 뭐 공무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리고 드루킹 댓글도 사실 다시 보면 그게 김경수가 처벌받을 일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이 처벌받을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이 문재인의 저지른 범죄가 워낙 많은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떵떵거리면서 양산에서 지금 저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책방을 열어가지고 뭐 한 달에 뭐 수억을 번다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진작부터 여기에 손을 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지 못한 게 그게 실기다. 가장 큰 실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거기다가 김민전 교수가 연설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연설. 흔히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운동장이면 삼김 여사 특검하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최상병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운동장이면 무슨 소리야?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은폐 조작 월북몰이 한 건 먼저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운동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운동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 자, 그러니까 이게 딱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이 김건희가 아니라 김정수 그리고 최상병이 아니라 서해 공무원. 자,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온 탈북 두 사람. 그걸 국민들 몰래 눈 가리고 손을 묶어가지고 북한을 쫓아보내다가 발각된 사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윤석열 정부는 여기 특검을 하자. 왜 국민의힘은 이걸 강하게 몰아붙이지 못했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정당은 싸울 생각도 자, 이 이념적으로 나누어 있다는 거. 그것도 자기 자신의 위치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런데 저기는 틈만 나면 국민의힘을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천하태평인 것 같습니다. 당하고도 정권에 뺏기고도 또 탄핵몰이를 당해도 적폐몰이를 당해도 그 다음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하는데 자기가 배지를 달았다고 거기에 만족해가지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 나서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도 눈도 깜짝이지 않고 있는 정말 희한한 정당이다 하는 겁니다. 희한한 정당이다. 자, 그러니 이제 이런 걸 보면 김민정 교수가 정확하게 그 좌표를 읽을 수 있다 하는 거 보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에서 자, 이 정도의 좌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은 우리 위치가 어디고 왜 우리가 잃어버린지 우리가 잃어버린 건 무엇이고 우리가 뺏긴 것은 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내가 국회의원 된 거에만 만족해가지고 야 이게 가문의 영광이다. 자 우리 아버지 또 내 묘비에는 국회의원이라고 이게 나오겠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놀이를 하고 있지 정작 자, 이, 자기 진영 또는 이 보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하더라도 자기만 살면 된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닐까. 제발 전투력을 회복하기를 정말로 정말로 촉구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